안녕하십니까. 야생TV입니다. 자, 제라님이 참 가장 요새 고통스럽죠. 7, 8월. 이제 8월 말쯤 되면 이제 조금이 선선해지니까 좀 아마 생기가 되살아날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라늄 요즘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제라늄을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. 수국하고. 근데 제라늄 삽목을 언제 해야 좋겠습니까? 하고 고객분들이 많이 문의를 합니다. 물론 구독자분들도 하시고 있는데요. 이제 보통 뭐 요즘에는 이제 환경이 좋아져서 일반적으로 뭐 20도 전후의 온도하고 뭐 25도 좋죠. 습도 뭐60% 정도 전후로 맞추면 뭐다 좋습니다. 그러면 그 시절이 언제냐면 보통 뭐 4월, 5월, 6월 뭐 이때가 되겠죠. 뭐 이때도 또 비가 와서 짐부러뜨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, 물론 일반 우리 소비자분들, 아마추어 분들은 살균제라든가 발균제 같은 건안 쓰기 때문에 사실 실패할 확률도 좀 많이 높고, 그래도 제라늄 같은 경우는 뭐잘 되는 편이니까요. 그래서 그때를 놓치신 분들은 차라리 장마 때도 하고,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겨울에도 잘돼 그러면 하고 하면 됩니다. 그런 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잘안 되는 부분들, 저거는 잘하네, 난 이건 안 되더라, 이런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. 왜냐면 우리가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수학 공부 못하는 수도 있어요. 영어 잘하면 지리 못하는 수도 있고, 사람이 뭐 만능은 없습니다. 그렇다고 얘기할 뿐이지. 그래서 차라리 저는 8월 달에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. 좀 질질 물고. 왜 그러냐면, 먼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3, 4, 5월, 6월 달에 하게 되면 이제 어린묘가 돼요. 어린묘. 근데 어린묘를 이제 성공을 시켜서, 뭐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심어요. 심으면 꼭 6월 말이라서 8월 초까지 꼭 장마라는 기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어느 정도 큰 것도 많이 죽어요. 뭐 아주 좋은 것들은 맛잘 견디긴 하지만은, 일반적으로 습도 높고 온도 높고 뭐 비바람하고 햇빛이 없으면은 많이 짓무르고 무르고 곰팡이 생겨서 다 죽습니다. 어린묘들이 얼마나 잘 살겠냐 이거죠. 전문 지식이 있어서 뭐 특별한 유튜브가 있던데든지, 그냥 서큘레이션 순환을 잘 시킨다든지, 등을 달래든가 식물등을 다 넣어놓고 뭐 조건을 맞추고 맨날 거기 매달리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. 그분들은 잘 키워요. 물론 그분들도 죽입니다. 저도 죽이니까.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업무에 바쁘고 생활에 바쁘고 일에 바쁘면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.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때 안 했다면 차라리 8월달이 낫지 않겠느냐. 왜? 자, 8월달에 한다고 칩시다. 8월 한 15일쯤부터 조금씩 이제 뭐 초서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겠죠. 그러면 그때 해서 한 달이나, 물론 더우면은 지금 더울 때는 뿌리가 좀 늦게 내립니다. 흙에다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에다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특히 이때는 우리가 뭐 질석이니 무슨 뭐 오아시스니 별걸 다 해요. 여러분들 그런 것까지 다 하실 수가 없잖아. 겨우 한다는 게 뭐, 양분이 없는 뭐 무비상토라든지, 아니면 그냥 분갈이 용토, 아니면 마사토에다 하잖아요. 그냥 제일 쉬운 게 마사토야. 마사토는 어느 계절에 하더라도 가장 무방한 게, 무난한 게 마사토예요. 그럼 마사토에다 씁시다. 여러분 전문가 아니니까. 마사토에 할때 가장 잘 되고 쉬운 게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한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막 9월 달에 만약에 이제 끝났다고 칩시다. 그럼 그때 어린묘를 심어요. 그럼 그때 이제 선선해지니까 잘 자라. 보통 뭐 우리가 제라늄 뭐 25도 전후, 40, 60도의 습도, 상대 습도가 가장 좋잖아요. 바람 산란 하나 불고. 그러면 이제 저 조금씩 이제 뭐 단풍도 하나씩 들고 그래요. 그럼 그때도 계속 꽃을 핍니다, 큰 것들은. 그러면 그때 잘 살아요. 그래가지고 몸고치기가 되고 겨울을 다 나고 그러면 봄에 꽃을 쫙 핍니다. 새로 이제 8월 달에 한 애들이. 8월 말도 상관없죠. 그러면 그게 이제 5, 4월, 5월, 6월을 견디다 보면 완전히 크게 되잖아요. 각질화가 되고. 장마가 와도 무난하다는 얘기죠. 이제 그때쯤 되면 아침, 저녁에 온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.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 20도 선 이렇게 막 떨어진다니까. 낮에도 뭐 30도 전후로 되고, 물론 늦더위도 사실 있어요. 늘 보면 뭐 추석 때뭐 선선하다 그러지만 추석 때도 상당히 덥습니다. 그래도 선선하잖아요. 바람도 잘 통하고, 뭐 삽수 같은 거뭐 살균하기도 좋고. 또곧다 피고 나서 그때는 막 이리저리 막 하고 자라면은 잘라서 삽수를 구하기도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, 그때는. 또 안타까운 얘기지만 때로는 막 죽어가지고 앙상하게 나오면 뼈라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 그것도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. 또 그때 할수 있는 건 뭐야? 제일 좋은 게?
간단해요. 여러분들 살기 이제 없잖아. 그거 살기도 힘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터넷 뒤져야 되고 그런 낙서 있잖아요. 낙서 1100액을 타세요. 700 빼고 타도 돼요. 1100액이 뭐예요? 우리가 물 조그만 물병이 500cc야. 500cc나 밀리리터나 그람이나 단위가 똑같아요. 그러면 1100액이면은 1리터가 1000cc거든요. 1리터에다가 그 떠먹는 요구르트 숟가락 있어요. 그거 그냥 대충 딱 뜨면은 많이 뜨면 1.5cc고 살짝 뜨면 1cc예요. 그러면 이 페트병 그 저 500ml 두 개에다가 그거 뚜껑 하나만 타면 되는 거예요. 숟가락으로. 그 시속해가지고 거기다 좀 담갔다가 막 10분이고 담갔다가 살균 되면 밖에다 내놔요. 잠깐 말라. 그때 심어도 되고 바로 심어도 돼요. 계란이 웬만하면 잘 되잖아요. 삽목은 어느 거든지 마찬가지예요. 그늘에 있어야 되잖아요. 더울수록 뿌리 내리는 기간이 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반드는 같은 데로 한 달 이상 두시면 이제 뿌리가 내려져요. 내려지면 그때 서서히 밖에 내놔가지고 봉을 굳혀서 꿀 맞춤 내서 심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꼭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꽃이든지 삽목을 할 때는 꽃이 나온 게 좋은 게 아닙니다. 어떤 분이 이게 좋다고 놔두면 안 돼요. 영분이 이리 가서 삽목이 안 돼요. 항상 꽃대가 나오는 거 다 잘라주고 있는 것도 다 잘라줘야 되는 거고요.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?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. 8월에 삽목 적극 추천합니다. 자,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